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해주세요. 자, 20살 용띠 같은 경우에 좋은 나이로 보자면은 15, 16, 24시 있어요. 나쁜 궁합으로는 17, 19, 26시 있고, 또 여자인 경우에 남자를 보실 때는 22, 27, 28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경우에는 23, 25, 26시 있어요. 32 용띠면은 무진생 용띠예요.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24살, 27, 28살이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나쁜 궁합으로는 26, 29, 31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무진생 같은 경우에 34, 39, 40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나쁜 궁합으로는 35, 37, 38살로 보시면 되겠어요. 44 용띠 같으면 변진생 용띠인데,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 36, 39, 40인 경우에는 좋은 궁합이고, 나쁜 궁합으로는 38, 41, 43세 정사생은 별로 좋다라고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자 44세 병진생 용띠 같으면은 남자분을 선택하실 때 좋은 궁합으로는 46, 51, 52 둘이 좋고요. 또 나쁜 궁합으로는 47, 49, 그리고 50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56 갑진생 용띠로 보면은 남자인 경우 여자가 좋은 궁합으로는 48, 51, 52은 좋은 궁합이고, 또 나쁜 궁합으로는 50, 53, 55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자 갑신생 56은 58, 63, 64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또 나쁜 궁합으로는 59, 61, 62은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31살 기사생이에요. 뱀띠라면 기사생 뱀띠 같은 경우에 좋은 궁합은 24, 27, 28살로 보시면 되고요. 나쁜 경우에는 26, 29, 31살로 보시면 되겠어요. 또 여자인 경우에 남자분을 선택하실 때 좋은 궁합으로는 36, 39, 40이 있겠고요. 나쁜 궁합으로는 35, 37, 38이 있겠어요. 43 같으면은 정사생이네, 그죠? 정사생 뱀띠 같으면 좋은 궁합으로는 36, 39, 40이 있겠고요. 나쁜 궁합으로는 37, 38, 42 있겠어요. 또 여자인 경우에는 35, 38, 51은 좋은 궁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쁜 궁합으로는 46, 49, 50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55 을사생이에요. 다 55 을사생 같으면 좋은 띠로는 48, 51, 52 있겠고요. 나쁜 띠로는 49, 50, 54시 있겠어요. 여자인 경우에는 57, 59, 60이 좋은 띠로 보시면 되고요. 나쁜 경우에는 58, 61, 62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개개인의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궁합이라는 거,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가를 물어보는 게 궁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사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주에 맞춰서 저희가 궁합을 받으는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띠별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